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과 땅이 존재해야 교회가 아니라 또 화려하고 멋진 건물에 따라 믿음의 척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간에서 모이든 혹은 우리가 예배당이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두 사람이 모여 주님을 예배한다면 삶의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인 교회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의 서로를 사랑과 겉면으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과 방식으로 사는 우리 서로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살아가는 가족마저도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 말이죠.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면과 사랑,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생각과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성품,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과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내 의견과 동일한 뜻, 또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믿음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됨,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지요. 이러한 나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본보기를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겸손의 모습, 낮아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모든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 그 자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역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가지며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태도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일들을 돌보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 동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교제와 주님의 은혜, 기쁨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은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입니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사용하며 복음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합니다.